안녕하세요. 다나 작가 채널입니다. 밀란 쿤테라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일부 가벼움과 무거움 16 파르메니데스와는 달리 베토벤은 무거움을 뭔가 긍정적인 것이라고 간주했던 것 같다. 진중하게 내린 결정은 운명의 목소리와 결부되었다. 무거움, 필연성, 그리고 가치는 내면적으로 연결된 세 개념이다. 필연적인 것만이 진중한 것이고 묵직한 것만이 가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신념은 베토벤의 음악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그 책임을 작곡가 자신보다는 베토벤의 해설가에게 돌리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우리는 오늘날 이런 신념에 어느 정도 동조한다. 우리 생각에는 인간을 위대하게 하는 것은 아틀라스가 어깨에 하늘을 지고 있는 듯 인간도 자신의 운명을 짊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베토벤의 영웅은 형이상적인 무게를 들어올리는 역도 선수다. 토마시는 스위스 국경을 향해 차를 몰았고 나는 머리가 헝클어지고 표정은 침울한 베토벤이 몸소 시골 마을 악단을 지휘하여 이민 생활에 작별을 구하는 그를 위해 그래야만 한다. 행진곡을 연주하는 모습을 상상했다. 그러나 잠시 후 체코 국경을 넘자 그는 소련 탱크 행렬과 마주쳤다. 그는 사거리에 차를 세우고 탱크가 지나갈 때까지 30분을 기다려야만 했다. 검은 군복을 입은 흉측한 전차병이 사거리에 자리를 잡고 보헤미아의 모든 도로가 자기 것이라는 듯 교통을 정리했다. 토마시는 그래야만 한다 라고 되뇌인 금세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정말 그래야만 할까? 그렇다. 치리히에 남아 프라하에 혼자 있는 테레자를 상상하는 것은 견딜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얼마나 오랫동안 동정심으로 고통을 받아야 했을까? 일생 동안, 한 달 동안, 딱 일주일만 어찌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것을 확인할 수 있을까? 물리 실험 시간에 중학생은 과학적 과정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험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은 오직 한 번밖에 살지 못하므로 체험으로 가정을 확인해 볼 길이 없고 따라서 자기 감정에 따르는 것이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알 길이 없는 것이다. 그가 아파트 문을 연 것은 그의 생각이 여기까지 미쳤을 때였다. 카레닌이 반갑다고 얼굴까지 뛰어올라 만남의 순간이 보다 쉬워졌다. 테레자의 품 안에 뛰어들고 싶은 욕망 완전히 사라졌다. 그들은 눈 덮인 들판 가운데서 마주보고 서 있었고 두 사람은 모두 추위에 몸을 떨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상큼한 하루 보내세요.